여자친구 대신 음주운전을 뒤집어쓴 서인남.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군요.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여자친구가. 피해 규모를 보겠습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건물을 개 박살내셨네요. 문구점이야, 문구점. 애기들 문구점.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술 드셨나? 술 드셨군요. 몇 시경에? 새벽에. 미치셨군요. 2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음주하다가 상가에 돌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인 남자친구가 아마 이렇겠죠? 아, 자기야, 꽝 박았어. 어떡해, 어떡해. 자기야, 일어나봐. 뭐야, 사고 났어? 어떡해, 어떡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나 자리 안 바꿔줄 거야? 어? 나안 사랑해? 아이,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아이, 자리까지 좀, 그건 좀, 아니? 내려. 벨트 풀어주고, 벨트 풀고, 자리 바꿔가지고. 예,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요. 경찰서 119죠? 예. 아, 크게 뭐 다친 건 없습니다. 예. 인명피해는 없는데, 좀 여기 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자기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에 진천에서 덕산읍, 야, 군읍이네. 요즘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어요. 잘안 해, 음주운전을. 다들 대리 부르는 분위기야. 군읍에서. 근데 이렇게 좀 인적 드문 그런 곳에 살다 보면, 거기다 새벽이니까 당연히 음주 단속 없을 줄 알고, 도로에 차도 없고 하니까 아니란 마음으로 했겠죠. 자,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진짜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세운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B씨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야, 진짜 멍청한 커플이다. 같이 술 먹었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게 완벽, 이게 뭐 피해자가 없어. 근데 이를 꾸민 거는 얘네 잘못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멘트가 절대 아니라는 점. 근데 존나 멍청한 게, 여자친구는 당연히 동승자인데, 이제 진술할 때술안 먹었다고 해. 어? 알았지? 바보다, 바보. 진술 자체를 둘이 같이 마셨다고. 씨가 여친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은 솔직하게 불었다.
어차피 또 잡힐 거였을 것 같긴 하다. 자리 바꾸는 적이 왜 자리 바꿨냐고. 아, 갑자기 운전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니지, 애초에 들이받은 게 여자니까. 가게 CCTV까지 다 따면은 뭐답 없다고 봐야지. 맞아. 자, 다음 볼게요. 보험 처리하면 싹다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전부 다싹다 보험으로 받지. 다만 그건 있지. 저게 보험 처리되고 그 기간 동안 아예 장사를 못 한다는 점. 맞아. 음주는 보험이 또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와, 노답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자, 다음 소식. 신기하게 진화한 곤충들. 나비네요? 나비. 나비인데, 이게 파리 문양이야. 새똥에 모여든 파리로 위장을 하고.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네. 아니 저 날개 모양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와, 지린다. 아니 근데 우리 과학기술이 이런 거를 다 증명해낼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아직까지도 어떤 동물에 대해서, 동물 곤충에 대해서 그 종류는 많이 알고 그 특징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 문어도 그렇잖아. 문어도 막 바닥에서 이제 모래 색깔로 위장하고 있다 바위에 딱 붙으면 바위 색깔로 딱 변하잖아.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밝혀졌어. 외계인들만 아는 거야, 외계인들만. 자, 탈피할 때마다 허물을 꼬리에 이어붙여 복잡한 모양으로 포식자를 혼란시킨다. 아, 그럼 얘는 탈피된 이 껍질들을 전부 다 머리에다 이어서 가는 거야? 대박이다. 이러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얘는 뭐야? 슬라임 아님? 애벌레래. 애벌레 종류인데, 이게 먹는 건지 뭔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네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개쩐다. 곰팡이가 핀 사체로 의태하고 있는 하늘 속. 이거 이제 죽은 시체처럼 보인다. 가만히 있으면. 얘는 많이 봤던 것 같아, 옛날에. 다큐 같은 데서. 거미줄로 그물을 쳐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찍어 눌러갖고 잡아 올리는. 투망거미래요, 이름이. 투망거미. 영어로는 오거페이스래. 얼굴이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얘는 미쳤다. 식물로 위장한 여치. 와. 야, 얘는 눈에 카메라가 몇 개냐? 머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90% 이상이 곁눈이래.
이게 다 눈이라는 거야. 지린다. 얘는 뭐냐면 나뭇잎까지 생겼네. 마른 낙엽으로 위장한 사막이래. 위장술이 뛰어난 곤충들이에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발음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음성으로 듣기가 안 돼, 안 돼.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 다음은 이제 개미. 개미를 사냥해가지고 진짜 무슨 다크 소울 같은 데나 나오는 망자들 다 잡아가지고 시체들 다 등에다가 이렇게 업어갖고 다니는 애야. 맨 밑에 있는 애가 졸라 무서운 새끼네 이거. 개미 다 죽인 다음에 등에다 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다녀. 얘는 좀 멋있다. 어? 개미인 줄 알았는데 버리고. 얘네 좀 무서운데? 텍스트로 보면 개 무서워. 이 크기도 꽤나 커. 둥지가 있어 얘네들이. 침입자가 다가오잖아? 오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쿵쿵쿵쿵 때린대. 10초에서 15초 동안. 그래가지고 침입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갑자기 일점사를 한대. 북치기 버리래. 오! 존나 무섭다 얘네. 와, 군인 같다 군인. 멋있다. 나무를 실로 엮어가지고 주머니 나방. 와, 애벌레래. 얘도 뭔가 몬스터 헌터 같은데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이쁘게 쌓았네. 완전 신기해. 다 처음 본 애들밖에 없어갖고 더 신기했던 것 같아. 자, 다음. 그리고 오늘자 한문철. 뭐야, 역주행이야? 역주행이 아니라 레카차야. 레카차가 후방으로 이제 저기 후방 주행을 한 거야. 빠꾸치다가 차를 들이받았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레카들 가끔씩 도로에서 병크 터트리는 거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식이 워낙 안 좋잖아 또. 그죠? 레카 대응법도 있고 막. 근데 이게 진짜 다행인 게
이 정도 사고 나서 다행이지. 뒤에 봐봐. 뒤에 깜빡이 켜고 덤프가 바로 뒤에 있었어. 딱 봐도 5톤 이상 되어 보이는데? 와... 가해자긴 하지만 천운이다. 이분은 진짜 운 없는 거고. 에어백 터졌네. 사망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건이, 이 사고가 되게 골 때리는 게 뭔 줄 알아? 참, 그, 어떤 직업군도 이 썩은 부분들이 있잖아. 뭐, 폼파리도. 우리가 폼 판매업에도 폼파리야 그러고, 배달업 하는 분들도 막 딸배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까지 인식을 안 좋게 만든 사람들 있잖아. 지금 이 행동도 굉장히 혐오의 하나야. 근데 얼마나 더 혐오스럽냐면 사연이 더 찌려. 뭐냐, 고속으로 후진하다가 뒤차랑 충돌했어요. 근데 레카 운전자가, 뒤차 운전자가 기절했잖아. 에어백에 큰 충격 때문에 속도가 꽤나 빨라 보이잖아. 기절한 거 확인한 다음에 똑똑 사장님, 사장님, 어, 안 계시네.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그 상황에서 운전석 문 열어, 뭐 열고 잠깐 자기 운전석으로 가서, 아, 그 불박, 어, 불박, 자기 거 불박, 그 SD 카드부터, 마이크로 그 카드부터 뽑아가고 주머니 넣어놔. 어, 그리고 가가지고 이 운전자석에,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고 거기서 SD 카드를 또 뽑아. 어, 그렇게 해가지고 공카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공카드가 또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운전석에서 뽑고, 그러니까 그냥 카드가 심어져 있고 그 뒤에 공카드를 심어놓는 그런 블랙박스도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가고, 어, 다 썼을 때를 위해서. 근데 잘못 뺀 거야. 자기 당황해갖고 자기 걸 뺀 것 같아. 자기 걸 빼갖고 공카드가 아니라 자기 거 카드를 갖다가 기절하신 운전석에 있는 카드를 뽑아갖고 그걸 바꿔치기 한 거야. 비용신 같은 이 레카가. 자기 범죄 행각을, 빵키 뭐지? 이런 개이 산놈의 새끼네. 미친놈이지, 미친놈. 역대급이긴 해, 이거. 레전드야. 항상 한문철 레전드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레전드야. 이 추악함까지 다 드러나는. 어,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경찰 오고 이제 하는데, 경찰이 조사하다가 불박 있어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했는데, 이상한 거야. 아니, 제 차에서 왜 이게 나와요? 이게 된 거지. 그럼 레카 기사 뭐라 그러겠어? 그러게요? 이러겠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카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한 5%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전체 레카 기사에 대한.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딸배도 그러고 레카도 그러고 뭐, 어, 폼파리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사과가 하나 있는데 사과의 썩은 부분이 5%야. 그렇다면 이거를 온전한 사과로 볼 수 있을까? 이 5% 때문에 썩은 사과로 분류가 되는 거지. 근데 썩은 부분이 더 깊어지고 있어. 10%야. 그러면은 모두가 거진 다 그렇다고 이제 알고 있고, 그냥 그 직업 자체에 대한 혐오도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지. 결국은 그런 것 같아. 내 성액이 왜 거기 나와요? 금이네 미친놈. 솔직히 렉하는 반 이상이. 이로써 완전히 썩은 사과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이거 하나만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편견을 심는데 크게 일조한 것 같다. 모두 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의사도 정말 직위가 높고 명예가 높은 직업이지만 욕먹기도 하잖아. 모든 직업이 다 그래. 자, 어제 다음 소식 갈게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50대 칼부림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결국은 이 잡혔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불암산적. 불암산적이 잡혔죠. 잡히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뒷내용은 뭐 바다를 못 봐서 아쉽네요 라고 어저께 다뤘던 사건인데요. 불암산적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겁만 주려 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을 합니다. 예. 아, 경찰 조사를 했네요. 자, 이 둘이 이제 갈등을 빚었던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암산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겁만 주려고 찔렀는데 이후 기억이 안 나요. 세상 서윗하게 자기 전 여친 지키기 위해서 명분은 꽤나 뭐 그럴싸하다고 치지만 사람을 죽인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힘들죠. 말 그대로 정말 겁만 주려고 허벅지에 한 방 주거나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죽을 만큼 사랑했고 지금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아, 너무 행복했고 뜨거웠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마운 못난 인간 챙겨줘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간다. 부디 행복하기를.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렴.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시길 빌게. 잘 살아. 어우 서윗해. 정말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수치 올라간다. 그지요? 예? 아, 당도 한 18브릭스 정도 되겠다. 무지하게 달달합니다. 불암산적의 사랑. 그러나 경찰이 잡혔을 때는 그냥 저는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고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겁만 주려고 찔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잘 돌아오질 않네요. 개소리죠. 예. 분명히 마지막 이런 암시를 하고 갔는데 암시를 하고 한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저지르고 나서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아마 항소할 거예요. 여러 번 빵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입니다.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몰랐던 사실 하나 더. 이 진술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라고 자기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놓고 그리고 경주로 도주할 때 이 과정에서 커피숍을 들렀대요. 이 과정에서 태연하게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셨대요. 전과 10범도 넘는다 그랬죠? 예. 부산의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33cm짜리 칼을 샀대요. 두 개를. 하나는 차에 두고요. 하나는 비한테 이제 휘두르기 위해.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건 이제 조똘 TV의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참 아이러니했던 게 조똘 TV가 방송만 하지 않았어도 동선이 안 밝혀질 확률이 높았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조똘 TV는 방송까지 켜져 있는데 뭐 나를 해야진 않겠지였는데 오히려 방송 켰던 게 패착이었죠. 역으로. 불암삼적이 얘기하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이었고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방송을 보면서 요놈이 법원 앞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CCTV에 찍혀 있는 그 방송 화면에 찍혀 있는 K3 그 역주행 그 영상도 그리고 뭐 지금 영상이 잘렸지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만하라고 했었죠. 하지 말라고. 방송 키든 안 키든 전마는 어떻게든 전마 위치 찾아서 죽였을 거임. 맞아요. 죽일 생각으로 한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고 또 거기다가 뒤에서 그렇게 한 점, 뒤에서 칼부터 났다는 점, 또 칼 준비하는 과정, 마트에 가서 긴 칼을 구매했다는 점. 33cm면 여러분들 회칼이에요. 회칼 사심이에요. 사심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범행 저지르기 전에도 하던 컨텐츠들은 그냥 전형적인 반달 방송 있잖아요. 감옥 다녀온 거 무슨 자랑인 것 마냥 썰 풀고 둘 다 같은 인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우발적인 지점은 1도 없었다는 점. 50대니까 사회 나오면은 완전 늙은 노인이 돼서 나오겠네요. 아마 형량 20년, 18년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발적이고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그리워한다는 외모. 요즘 남자 배우판 진짜 개망한 것 같다. 이게 좀 1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 옛날 미남 남자 배우들을 들의 라인업입니다. 뭐 편파적으로 짤을 채택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배우마다 또 리즈 시절 짤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예. 그냥 대충 자료를 수집한 것 같아요. 이 짤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유나 권상우나 소지섭이 여기 못 드는 이유? 그들은 이 라인업에 비하면 미남은커녕 훈남도 못 되는 개성파 취급 받던 시절이었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그랬어요. 예. 조인성도 사실 여기 낄까 말까 하는 딱 그 정도 그 딱 경계선에 딱 걸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외모의 그 기준이 허들이 얼마나 높다는 겁니까? 옛날 배우들. 자, 요즘 남자 배우들을 짤을 채택했어요. 짤을 편파적으로 몬 것 같지는 않아요. 위에도 그러고 밑에도 그러고 리즈 시절 강동원 빼고는 사실 짤들이 막 그렇게 다 잘생기긴 했지만 편파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 손석구 뭐 손석구도 있고 요즘 배우들 류준열 좀 뭔가 전체적으로 너프된 느낌이라는 느낌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류준열은 내가 그냥 이김? 닉네임 마산 에쿠스? 와 진짜 와 진짜 익명이 진짜 내가 이김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김 내가 그냥 이김 아 진짜 익명이라는 게 진짜 난 무섭다니까. 거북목을 쪼금내리며 마산의 코스 닉네임도 참 닉변하세요. 마산 아구찜으로. 자, 그래서 전자는 거의 방송하면 캡처 기사 사진인데 후자는 화보 셀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버프를 받았다면 받은 것이다. 나름대로 형평성을 두고 찍은 거네요. 영화 포스터 같은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요즘은 또 SNS 세대이기 때문에 SNS나 뭐 기사나 이런 데 올라온 짤만 골라봤다. 화보. 자, 요즘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차은우는 애초에 아이돌 출신이다. 너무 인물이 없어서 차은우가 순정파 남주에서 북부 대공까지 다 하고 있는 게 현실 무엇보다 전자랑 후자가 같은 멜로 남주를 하니까 문제인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카메라 기술, 헤어 메이크업, 코디, 레벨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왜 남자 배우 얼굴은 후퇴를 할까? 좋아요를 이만큼 많이 받았어요. 잘생긴 남배우가 없어서 웹툰 실사와 드라마들 차은우 돌려막기 중이라는
만약에 예전에 저 라인업이었으면 팬들도 신나게 가상 캐스팅하면서 실사화 해달라고 할 텐데 요새는 비주얼이 안 되니까 제발 실사하지 말라고 빚는 중이다. 요즘 남자 배우들에 대한 반감의 내용이 좀 많이 담겨있네요. 댓글들이. 아니 이게 요즘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서양을 가도 마찬가지야. 서양판도 그래. 서양 여배우도 포함이야. 우리나라 그 요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여자 배우들은 꽤나 괜찮아. 미녀 여배우들이 풀이 인재풀이 좀 넓어서 좀 외모가 예전에 손예진이나 김태희나 한예슬이나 그 시절에 비해서 크게 너프먹지 않았어. 미적 기준도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자 배우는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힘들어. 나름대로 명목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남자 배우는 좀 달라. 많이 너프먹었어. 자, 물음표 하시는데요. 고윤정. 응? 그리고 최근에 범죄도시 4에 나온 그 배우분 이름 뭐지? 어? 이주빈. 예. 나이가 좀 많았는데. 나이가 있어도 지금 활동하는 그 시기로 봐야지. 김지원, 고윤정. 상대적으로 좀 덜 너프됐단 얘기야, 내 말은. 남자에 비하면 남자는 갭 차이가 굉장히 커. 맞잖아. 그러니까 외모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이거 진짜 원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장동건이 있고 강동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기급이야. 황금세대. 그러니까 너무 고점이 높았기 때문에 이 외모의 그 흐름이 완만하게 도달하지 못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하얀 곡성이 좀 너무 깊어. 낙차가 너무 커. 손석구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하면 인생배역 개찰떡이라고 졸라 호평만 들을 사람이 왜 잘생긴 설정의 멜로 남주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원빈, 정우성, 장동건, 고수, 강동원이 호령하던 시대를 그리워한다. 요즘 남주들 개빠았다고. 근데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맞죠. 그 책임을 굉장히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제 2지망이 제가 연기였거든요. 당장. 1지망이 실용음악이었고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5시 혜윤이 방실이. 응 아니야.